이러한 A씨의 주장에 YG는 어떤 입장일까? YG 측은 A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자체적으로 마약 진단 키트를 사용해 B.I의 약물 반응을 검사했지만 음성 반응이 나왔고 이에 A씨에게 무고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자 A씨가 겁을 먹고 스스로 진술을 번복한 것일 뿐 어떠한 개입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A씨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자 마약 전과자가 공범을 지목한 것에 대해서 공익신고자가 될 수 있냐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 행위라면은 누구든지 우리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정현 변호사는 A씨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고자의 신분 비밀이 지켜지는 것은 신고자 보호의 첫 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이 신분 노출되는 것을 가장 강하게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A씨는 직접 SNS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는데요. 내가 그동안 막 살고 사람들 기분 나쁠 만한 언행을 한 것은 인정하고 반성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별개로 봐주셔야 한다. 내게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며 장문의 호소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진실 공방을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뒤 YG 양현석 대표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결국 YG의 양현석 대표는 사퇴 의사를 발표, 향후 조사 과정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검경 유착 논란이 있었던 만큼 민감용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YG 수사 전담팀을 꾸려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한 매체가 과거 A씨와 탑의 대마초 논란이 일던 당시 YG가 A씨를 해외로 보내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내용의 경찰 조서를 공개, 또 다른 파장을 예고했는데요. 보도가 나간 지 몇 시간 뒤 YG는 모든 의혹은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은 YG, 그 진실의 끝은 어디로 향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